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AI가 조향한 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이거는 체크로도 꼭 써보시길. 이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아마 우리 솔로기들이 제 스토리 보고 진짜 궁금했을 것 같은데, 제가 프라다 뷰티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런칭되기 전에 면세점 팝업에서 한번 구매하고 도쿄 프라다 뷰티 매장에서 또 한번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새끼가 이걸 언제 올려주나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씩 발라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립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씻고 나와가지고 패드로 피부결 정돈부터 해줄게요. 스킨푸드 블랙슈가 패드. 솔로기들 요거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이 제품 출시 되기 전부터 써가지고 한통싹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는 거거든요. 첫 단계에서 가볍게 피부결 정돈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쓰면 소개해드려야지 했었던 세럼인데, 브랜드 이름이 강남 글로우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이에요. 제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되게 잘 맞는 피부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 썼거든요. 일단 제 피부랑 너무 잘 맞고, 세럼 제형이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기 너무 괜찮아요. 강남 글로우라는 브랜드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에서 출시한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해본 제품인데, 이렇게 살짝 쫀쫀해지는 마무리인데, 이게 되게 무거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아침, 저녁 할거 없이 너무 잘 썼고, 특히 저녁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바르고, 프리미어 비타티놀 세럼 바르고, 그다음에 콜라겐팩 한 30분 정도 해주면, 이두 가지 세럼의 좋은 기능들이 쏙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어제도 그렇게 썼는데, 요두 조합이 너무 좋아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프라다 립밤부터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되기 전에 직구로 구매했었던 제품이거든요. 민트 컬러는 그냥 무색이고, 보시다시피 광택감이 엄청 도는 그런 립밤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성별에 관계없이 오일리하지 않은 립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립밤을 다 쓰면 리필만 또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킨 단백질 로션. 항상 화장하기 전에는 플라스킨 단백질 로션 발라줍니다. 그리고 솔로기들이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저에게 문의가 들어와요.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다 보니까 플라스킨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플라스킨 쪽에다가 2차 마켓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의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답변 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월까지는 예정이 없거든요. 진짜 급하다 싶으시면 9월에 올리브영 세일 때 있잖아요.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드망 선앰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 루틴은 딱 요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앰플만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살짝살짝 바뀌는 정도고, 나머지 제품은 완전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목톤을 좀 맞춰줘야 돼가지고, 에디피 썬데이 톤업 선 세럼. 항상 촬영하기 전에 요 제품 써주는데, 요게 보랏빛 톤업인데, 캡슐이 터지면서 컬러 코렉팅이 되는 거예요. 컬러 코렉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른 쪽, 안 바른 쪽이거든요. 좀더 뽀얘지는 느낌이 나죠. 우리나라 프라다 뷰티 팝업이 런칭되기 전에 우선 신세계 면세점에서 팝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1차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도쿄 출장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진짜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도쿄에는 프라다 뷰티 매장이 따로 있어요. 클로징하기 30분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구매해왔어요. 우선은 파운데이션부터 먼저 써볼게요. LW5 컬러 구매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필만 구매할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케이스만 봐도 그냥 딱 프라다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9만원대 후반에서 1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면세점에서 테스트 다 해보고 구매했는데, W라 그래서 되게 노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노랗지는 않고, 제 피부에서는 안정적인 아이보리 빛이었어요. 저는 스파츌러로 바르니까 궁합이 좋더라고요. 스파츌러로 쓰다 보니까 얇게 발리는 느낌이 나는데, 얇게 발린 텍스처 대비 커버력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퍼프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커버리지 딱요 정도예요. 일단 발림성이 되게 좋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거든요. 프라다 뷰티 파운데이션 후기 보니까 생각보다 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잔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 스킨케어 바른 쪽이고 파운데이션 바른 쪽. 제형은 세미 매트에서 세미 글로우 왔다 갔다 하는 제형인 것 같아요.
저는 스킨케어를 이렇게 좀 촉촉하게 해주고 바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이 올라오는데 저보다 스킨케어를 조금 가볍게 하신다면은 조금 더 세미매트한 피부로 연출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은 여러 번 써보니까 약간 다크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닝 오는 부분만 파우더로 잡아주니까 그건 좀 괜찮았었어요. 프라다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다 끝내봤는데 프라다의 리나일론 소재가 있잖아요. 얇으면서 매끈하고 새티나 고 마무리감을 이 파운데이션에 접목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패션 전공이었던 저의 뇌피셜인데 나름 그럴듯한 뇌피셜이지 않나요? 파운데이션 지속력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불필요한 눈가 주변의 유분기랑 팔자주름에만 유분기 살짝만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지속력 살펴볼게요. 하늘색 립밤인데 이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면세점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면세점에서도 이것만 품절이래요. 그래서 도쿄 프라다 뷰티 매장에 있으면 그때 사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있더라고요. 요거는 틴티드 립밤이어서 보이시나요? 요렇게 핑크빛이 돌아요. 제형이 아예 다르다. 민트 컬러 립밤은 이렇게 광택감이 많이 안 났는데 하늘색 립밤은 이렇게 컬러감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샤이니한 광택감이 느껴지죠. 컬러가 부담스럽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쓰기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스몰 럭셔리스러운 패키지여가지고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다닥 아이 메이크업만 좀 해볼게요. 2AM 팔레트 디어미. 제가 진짜 매일매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프라다는 과한 글리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섞어가지고 눈 끝부분에 음영만 살짝 더 넣어줘요. 이게 진짜 잔잔한 쉬머 섀도우거든요. 이 부분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가 삼각존 넣어주기 되게 괜찮거든요. 삼각존 채워주고 잔량으로 애교살 그림자.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벤트 송유순 영양제 이거 연구소 샘플이거든요. 살짝 또렷하게만 잡아줄게요. 요거 언더에 그려줬을 때 쾌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눈매가 바로 또렷해져요. 브로우 컬러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진짜 좋다는 브로우 컬러 다 써봐도 에스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다 립밤 두 개 말고도 진짜 컬러 립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프라다 사피아노 텍스처가 연상되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구현했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은 요렇게 프라다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10번은 요런 컬러입니다. 오, 립밤인데 발색이 진짜 잘 된다. 탁한 로즈 브라운 빛이고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아요. 컬러 립밤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컬러여가지고 쳐서 지나면 곧 가을이니까 너무 예쁜 컬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려와 봤거든요. 입술에 발랐을 때는 오히려 좀 새틴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요런 컬러거든요. 너무 예쁜데? 갑자기 사연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엄할 것 같은데 손에 발색했을 때는 또 생각보다 분위기 터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입술로 옮겨가니까 훨씬 더 시어하게 발색이 돼요. 그리고 손에서 발색했을 때는 광택감이 좀 도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입술에 발색을 해보면 광택감이 살짝 죽어가지고 좀 더 새티남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10번 너무 예쁜데? 프라다 립을 세 개째 바르면서 느끼는 건데 향이 약간 고무 맛이 난달까요? 11번 발라볼게요. 11번은 완전 MLBB예요. 요게 10번이고 요게 11번인데 11번이 조금 더 로지예요. 둘 다 너무 예쁜데? 이거 완전 FW깔이다, 그죠? 11번은 진짜 웨어러블한 컬러예요. 요거는 누구나 다 바르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1번은 진짜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 틴티드 립밤 같은 거 보면은 투명도를 살리다 보니까 이런 입술선 커버가 살짝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술선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너무 고광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색 올려주기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낯에 발랐을 때도 입술만 너무 번들번들거리지 않아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립스틱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 보시면 은장이 있고 금장이 있잖아요. 은장은 소프트 매트 라인이고요. 그리고 금장은 하이퍼 매트 라인입니다. 소프트 매트 라인에서는 제가 하나를 구매했는데 B101을 구매했습니다. 이 컬러가 메인 컬러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좀 추구미를 요하는 컬러여가지고 B101로 구매해봤는데 진짜 부드럽게 슬라이딩 돼요. 진짜 소프트 매트.
발색은 발색대로 너무 잘 되죠. 요거를 이렇게 옅게 퍼뜨리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블렌딩하면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무난하게 쓰기 좋은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손에만 테스트를 해보고 입술은 지금 처음 발라보거든요.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입술에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좋네요. 와,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지? 브러쉬 필요 없이 손으로 살살살살살 블렌딩 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왜 메인인지 이해가 됐어요. 뮤트하면서 따뜻한 모브가 조금 들어가면서 약간의 브라운도 살짝 들어간 그런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외사 브랜드에서 찾아보면 어디든지 나올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진짜 매트립, 블러립 이런 거 잘 안 바르는데 텍스처가 너무 고급지고 입술에 탁 슬라이딩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하이퍼매트 라인에서도 두 가지 컬러 했거든요. 먼저 B01부터 발라볼게요. 하이퍼매트 B01은 이런 컬러입니다. 완전 분위기 있어 보이죠? 하이퍼매트가 조금 더 붙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그죠? 기대되는데? 오, 이거는 컬러가 멋진데요? 이 컬러 완전 핀터레스트 학벌 재질, 뭔지 아시죠? 직접 입술에 발라보니까 소프트 매트는 훨씬 더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면서 착 붙는 느낌이라면 하이퍼 매트도 사실 되게 부드럽게 발리긴 하거든요? 좀 더 컬러 피그먼트가 켜켜이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터치를 하자마자 아, 이게 더 고발색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소프트 매트랑 하이퍼 매트랑 되게 비슷한데 한 끗 차이가 느껴지는 질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텍스처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또 죽일놈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치크로스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위에 요거를 얹으니까 컬러가 살짝 밀키해진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거 치크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치크로 사용을 해주셔도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는 제형이어가지고 립 바른 다음에 그냥 잔량으로 요렇게 치크로 마무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크로도 꼭 써보시길. 립앤 치크로 활용하기도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 B02예요. 요것도 진짜 예뻐요. 요런 컬러거든요? 조금 더 뮤트해진 MLBB랄까요? 요거 진짜 예쁘죠? 온 만인이 좋아할 컬러 같죠?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엄청 뻑뻑한 매트립 바르면 입술이 이렇게 같이 으으으 하면서 딸려오잖아요. 근데 프라다 하이퍼매트 라인은요 그냥 슥 내 입술 위를 스쳐 지나가요. 근데 발색은 발색대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제형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막 런칭된 브랜드여서 립스틱 컬러들이 보통 10가지 정도 됐었거든요. 아예 베이스로 쓸만한 누디한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뮤트하거나 MLBB한 느낌 아니면은 되게 비비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컬러 베리에이션이 조금 더 다양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질감이 너무 좋거든요. 살짝 퍼트리 듯이 발라줘도 예쁜 것 같아요. 요 컬러가 확실히 제 피부랑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맞는 느낌이기는 하죠. 로지하고 뮤트한 MLBB 컬러기는 한데 차분한 핑크 느낌이 한 방울 더해진 컬러여가지고 되게 분위기 있는 핑크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매트 라인에서는 이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색조는 다 보여드렸고 프라다의 향수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기존에 패러독스 향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향인 버추얼 플라워라는 향기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향수 스토리텔링으로 되게 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향기도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AI가 조향한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플라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만든 플로럴 향기는 어떨까 한번 시향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향이 별로면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존의 패러독스 향보다 저는 이게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 기존의 패러독스는 저에게 너무 달큰한 향이어가지고 이 바틀이 너무 갖고 싶기는 했는데 눅진할 정도로 달달한 향이어가지고 패스했는데 버추얼 플라워는 착향하자마자 저 이거 주세요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향이야. 처음에는 쿨하게 메탈릭한 꽃줄기 향, 좀 그린그린한 향인데 메탈릭하고 쿨한 향이에요.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플로럴한 향이 올라오는데 AI가 만든 향이라 그런지 뭔가 모르게 그 메탈릭한 알데하이드 향 있잖아요, 그게 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알데하이드 향이 들어간 향수가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포근한 플로럴 향의 부양률이 너무 높아지면 약간 느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스민 향이 한번 싹 잡아주니까 익숙한 듯 하면서 새로운 향기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향기로 바디로션, 바디크림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향기는 여름에 쓰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가을, 겨울, 봄에 쓰는 게 이 향기를 더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셜록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을 것 같은 프라다 뷰티 떼샷 하울을 소개해드리면서 어찌저찌 겟레디까지 하게 됐는데 다소 엉망진창으로 흘러간 느낌이긴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